주걱턱은 돈을 쓸어 담는다? 통영에 대해서 보면 주걱턱 1위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그냥 돈을 버리는 게 되네. 수술비 써서 버리고 관상학적으로 또 주걱턱을 없애니까 돈을 버리고. 그게 정답이네요. 성형 쪽과 관상 쪽이 좀 부딪히는 영역이네요. 대개 우리가 성형외과 학에서 보면은 결안형이 이쁘다라거든요. 결안형도 이제 복스럽고 말려 눈이 좋다 그래서 이 결안형을 많이 따지는데 주걱턱은 나쁜 거 아니에요? 아, 주걱턱이 이게 너무 많이 나와 있으면 나쁜 거예요. 그래서 수술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얼굴에서 적당히 이렇게 발달된 얼굴들을 주걱턱이라 그래. 복이 있는 주걱턱이에요. 아니, 선생님, 저처럼 없으면 어떻게 돼요? 무턱괴수, 어렸을 때 별명이. 무턱은 없는데 그 대신 요 밑에 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보조를 해주는 거예요. 아, 그런 거지? 예. 아, 이게 살이군요. 예. 아. 살이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좀 난 거예요. 일단 주걱턱을 갖고 있어도 살이 있어야 돼요. 살이 보호자가 안 되는 주걱턱은 초고시대에 가서 큰 일을 치르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 대통령 부인께서 전형적인 주걱턱이잖아요. 네, 네, 고 나이가 되면서 살이 빠짐과 동시에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그랬나? 그래서 주걱턱이라는 게 살이 있고 토톤하면 계산이 끝까지 복록이 남는다라고 해서 좋은 것으로 보는데 그렇게 이제 말라서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면 결국 여성이 그렇게 나올 경우에는 남성한테 배우자한테 아주 크게 데미지를 주게 되고요. 남성이 그럴 경우는 자손한테 나쁘다고 그러죠.